한국대학교의 경기를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A조 두 번째 경기가 되겠는데요. 한국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첫 경기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좀 대패하면서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트라이를 성공시켰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여길 부분이 있었어요. 예, 아무래도 첫 게임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네. 좀 더 몸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양 팀의 이 유니폼 색깔 차이가 크게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더 밝은 색의 빨간색 유니폼이 당국대학교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보라색에 가까운 유니폼 색깔의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왼쪽에서 다시 한번 럭크가 이루어집니다. 뒤쪽으로 반대편을 노려보는데요. 한 번에 페인트 동작이 오른쪽으로 잘 내어졌습니다. 오른쪽으로 강한 돌파 태클 뒤로 잘 내어졌죠. 아, 하지만 노콘 그대로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양팀의 맞대결 또 양팀이 유니폼을 보면 이 럭비 특유의 이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네, 각자 학교의 전통적인 그런 유니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또 럭비의 아직 그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유니폼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워낙 또 전통이 있는 스포츠가 이 럭비이기 때문에 이런 의상 하나에도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격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센터 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 수적으로는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빠른 돌파 여기서 여기서 패스미스가 나옵니다. 좋은 찬스였는데요. 예 맞습니다. 패스만 잘 전개됐다면은 득점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데 네. 아쉽습니다. 결국 이렇게 공간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소한 실수를 줄이는 것이 바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스크럼을 가져갑니다. 투입하는 쪽은 당국대학교 인게이지가 이루어지고 뒤쪽으로 자 지금 빠르게 벗어나야 되는 당국대학교인데요. 옵사이드에 걸렸습니다. 경희대학교. 그렇죠. 옵사이드가 선언되었습니다. 옵사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저희가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겠고 당국대학교 오른쪽 측면에서 강한 돌파 자 두 명의 태클 다시 한번 뒤쪽으로 럭크 자 왼쪽에 공간 좋습니다. 내어주고 이제 왼쪽에 스피드 싸움인데요. 강한 몸싸움 다시 한번 럭크 뒤쪽으로 센터 쪽으로 내어줬습니다. 김태형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태클이 들어왔는데요. 김태형 선수가 이 햄스트링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에 참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더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태형 선수가 아마 20세 그 7인제 대표선수를 갔다 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기 경험을 좀 더 많습니다. 자 여기서 태클 락크 락크가 형성됐고요. 이쪽 공이 나왔습니다. 센터 쪽에 수적으로 아 지금 페인트 동작으로 방향 선택에 아쉬움이 조금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다시 한번 센터 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해 봅니다. 페인트 동작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트라이라인 근처에서 트라이에 성공하는 당국대학교. 당국대학교가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당국대학교 그래도 한 게임을 한 했는 바람에 지금 몸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예, 경희대학교에서는 첫 게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네요. 자, 당국대학교가 여기서 트라이에 성공하면서 점수를 5대0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과감한 선택을 보여줬다 안성민인데요. 방준영 선수죠? 네, 방준영 선수. 방준영이 여기서 트라이에 성공을 시키면서 좋은 위치에서 컨버전 킥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컨버전 킥 성공하면서 점수를 7대0으로 앞서 나가는 당국대학교. 다음 경기를 치르게 된 현대글로비스 이제 팬들도 많이 와 계시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경기가 사실상 공식적인 첫 경기다 보니까 팬들이 미리 많이 와서 또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격은 당국대학교가 풀어나갑니다. 기고프 왼쪽으로 높게 뛰어줍니다. 캐치 김태형 예, 10m를 넘지 않았기 아, 때문에 그렇죠. 또다시 경희대학교 볼로 센터라인 중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이 잡긴 했습니다만 김태형이 잡는 위치가 10m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권은 이대로 경희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뒤쪽으로 다시 오른쪽 지금 이 임상진 선수도 또 국가대표 경험이 예,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한 태클 쉽지 않습니다. 뒤쪽으로 센터 쪽
왼쪽을 선택해 봅니다. 자, 강한 몸싸움 다시 떨어뜨려 놓고요. 자, 이대로 역전이 됐습니다. 공격권 넘겨줬습니다. 단국대학교의 기회인데요. 김태형. 자, 왼쪽으로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대로 공격권을 다시 가져오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강한 태클. 자, 전력에 있어서는 경희대학교도 단국대학교에 전혀 밀릴 전력이 전혀 아닌데요. 예, 아직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몸이 좀 좁힌 것 같고요. 자, 일단 한 번의 트라이만 네, 나와주게 된다면 맞습니다. 오히려 그 몸이 풀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강한 돌파 임상진입니다. 자, 여기서 공을 흘렸고 조금 더 전진한 상황 라인아웃이 선언됩니다. 단국대학교 선수 맞고 터치 라인을 나갔네요. 네. 이제 단국대학교에 김태형이 있다면 이제 경희대학교 임상진 이 두 선수가 각 팀의 에이스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두 포워드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바로 지금 경기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라인아웃 상황. 지금 선수가 운동화 끈이 풀렸기 때문에 네, 더 시간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 또 이제 다른 선수도 계속해서 수분 보충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간은 짧습니다만 뭐 더위도 더위지만 이 선수들이 워낙 격렬하게 스포츠를 펼쳐지다 보니까 이 체력적인 부분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쪽으로 잘 내어졌고 센터 쪽 오른쪽으로 조금씩 전진해가 봅니다. 강한 태클 러크 뒤쪽으로 왼쪽을 선택해 봅니다. 아, 지금은 앞쪽으로 예, 앞으로 볼을 던지기 네, 때문에 슬로 퍼들어서 스크라임이 다시 경기대학교 쪽으로 전개되겠습니다. 슬로우 포워드 공이 앞쪽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공격권이 경희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아직 경희대학교가 아직 몸이 좀 덜 풀렸는지 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전반전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양팀 모두 단국대학교의 단 한 번의 트라이와 컨버전킥 이후에는 전혀 득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라이라인 근처까지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투입. 자, 공이 빠져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 뒤쪽으로 공을 잡아줬고 왼쪽을 선택해봅니다. 좌우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돌파 휘슬이 훌렸고 이 공격을 마무리 짓게 된다면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요. 센터 쪽 다시 한번 오른쪽 좋습니다. 공간 좋습니다. 오른쪽에는 수비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빠른 돌파 임상진 페이크 동작 이후에 잘 내어줬고 이번엔 미스 없이 그대로 트라이에 성공시키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마지막까지 득점을 하고 하니까 또다시 후반전에는 아마 컨버전 킥이 자 이번 컨버전 킥의 여부에 따라서 동점으로 끝이 나냐 혹은 2점 뒤진 채로 끝이 나냐인데요. 여기서 임상진이 뒤쪽으로 패스를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보여줬던 김대환. 두 선수의 멋진 호흡이 보여주면서 전반 종료 이후에 만들어냈습니다. 아, 하지만 컨버전 킥이 들어가지 않네요. 점수는 7-5. 컨버전 킥 하나 차이로 경희대학교가 뒤진 채 전반전이 종료가 됩니다. 예, 박빙 게임에서는 이 컨버전 킥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네, 좀 더 신중하게 컨버전 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임종민의 컨버전 킥이 아쉽게 부산이 되는 장면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점수는 2점 차. 하지만 2점 차라는 것은 결국 럭비에 있어서 사실상 큰 점수 차가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2점이란 것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점수이기 네, 때문에 예, 후반전에는 아마 역시 대학 선수들끼리 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뭐 라이벌 아닌 그런 라이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경희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뭐 전기전이라는 그런 게임도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팀은 지금 상당히 경쟁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웬 이제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가장 걱정이 될 테고 경희대학교 입장에서 오히려 후반전에 전반전을 통해서 몸이 풀렸다. 전후반의 분위기가 상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첫 경기를 대패했던 단국대학교 하지만 이 조별레슨 두 번째 경희대학교와의 경기에서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가 끝나면 B조에선 두 번째 경기 연세대학교와 현대글로비스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 경기가 사실상 또 조별레슨 중에 아주 큰 빅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상당히 빠른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글로비스 선수들이 원래 첫
치료 팀으로 첫 출전이기 때문에 아 그거를 그 첫 출전을 좀 회복되면은 좋은 기회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실업팀과 대학부 경기에서 모두 실업팀이 압승을 거두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이 다음 주에 펼쳐질 연세대학교와 현대글로비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가 될지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대학부 양팀의 경기 단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또한 점수는 7대5 아주 치열한 승부 함부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단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7대5 일단 단국대학교 입장에서는 먼저 선취 득점을 가져와 컨버전킥까지 앞선 채로 전반전을 끝냈다는 것은 분명히 선수들에게 아주 고무적인 부분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경희대학교 선수가 그리고 전반 끝부분에 점수를 냈기 때문에 네. 후반전에 더 좋은 경기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뒤쪽으로 다시 한번 센터 쪽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는 빠른 타이밍이 역습이 필요한데요. 킥해놓고 본인이 뛰어들어갑니다. 스피드는 좋은데요. 하지만 공을 가져왔던 단국대학교 자 올해 역습 찬스를 활용해봅니다. 지금의 태클은 예, 좀 위험했죠. 예, 파울 플레이입니다. 네. 그 손이 어깨 위로 갔기 때문에 아마 신빈으로서 그 벌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네. 신빈이 선언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 장면 정확하게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원을 통해서 확실히 들어야 돼. 지금 위험했어요. 예, 지금은 정말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럭빙기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런 반칙이 나왔을 때는 즉시 이 심판이 네. 거기에 맞는 벌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홍성종 선수는 큰 부상 없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신빈에 대해서도 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신빈은 2분이고요. 네. 2분 동안은 이제 한 명 서서 나가기 때문에 자 빠른 돌파 그대로 파고 들어갑니다. 단국대학교 임창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앞에서 트라이에 성공시킵니다. 점수 12대5 중요한 득점 가져가는 단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선수가 신빈을 당하자마자 바로 그 이런 수가 많은 네. 단국대학교 선수가 득점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신빈의 반칙은 굉장히 무거운 반칙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의 그 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단국대학교 이렇게 된다면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중요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여기서 임창영 선수가 거의 코트의 절반을 뛰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완벽한 트라이를 성공시키면서 멋진 세레모니까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골치가 아파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도 이제 고민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일단은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이 경희대학교 입장에서 아주 고무적인 부분이겠고요. 한국대학교 입장에서는 12대5 이 상황에서 컨버전킥은 실패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한 번의 트라이만 더 성공시킨다면 사실상 쐐기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한국대학교가 또 득점의 찬스가 생기겠는데요. 네. 자 신빈으로 나가 있는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시간 내에 더 이상 실점하지 않고 이제 본인의 선수들이 복귀했을 때 따라잡는 점수가 필요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직 7점 차이기 때문에 트라이 이후에 컨버전 킥만 성공한다면 충분히 동점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이번에 공격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빠르게 시작해보죠. 중앙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왼쪽으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선택 좋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강한 돌파. 하지만 여기서 태클. 김혜교선은 노콘을 했네요. 네, 지금은 노콘으로 공격권을 다시 단국대학교로 넘겨주게 됩니다. 조금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엔 이런 노콘 같은 턴오버 장면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현재는 실수에 한해서 실수 하나가 곧 득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더 실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지금은 튕기고 앞쪽으로 가면서 노콘이 선언됐습니다. 자 단국대학교의 스크럼 찬스를 만들어 나갑니다. 자 인게이지가 선언됐고요. 지금은 이제 스크럼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려서 방향이 틀어졌다는 예, 주제의 판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럼을 준비한 양 팀입니다.
스크럼 볼이 투입되기 전에 정지된 상태에서 네. 스크럼 하프가 볼을 내야 되거든요. 스크럼 하프 안쪽에 투입 뒤쪽으로 공을 빼냈습니다. 한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세기점을 노려봅니다. 센터 쪽이 잘 뚫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단독 돌파 빠릅니다. 한국대학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 다시 한번 방준영 트라이 성공. 점수는 17-5. 한국대학교 가장 중요한 득점을 지금 타이밍에 만들어냅니다. 한국대학교가 그 경희대학교 신빈 당한 그 자리를 아주 유의적절하게 지금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의 트라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방준영의 트라이. 점수는 17-5까지 벌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컨버전 킥까지 준비하는 한국대학교. 그리고 이번 컨버전 킥 성공. 점수는 19-5. 자,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는 너무나 뼈아픈 신빈이었고 그 찬스를 살려는 한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완벽한 작전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방준영 두 번 연속 트라이를 아주 유사한 장면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신빈 나간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다시 이제 7명 싸우니까 경희대학교는 다시 반전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에 트라이와 컨버전 킥을 성공해서 따라잡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뒤쪽으로 센터 쪽. 이번에 왼쪽을 노려봅니다. 빠른 돌파. 아, 스피드에서는 이 방준영이 계속해서 앞선 모습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럭크. 어드반테이지로. 자, 지금은 게이트 네. 게이트 업사이라고 레프리가 판정한 것 같습니다. 공격권은 경희대학교 유지합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오. 패스 좋았습니다. 아, 지금의 스피드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독 돌파 경희대학교. 안쪽으로 내어주고 아, 태클 들어왔는데요. 지금 트라이가 성공이 됐죠? 아니, 아직까지 판정. 아, 지금은 판정을 기다려야 되나요? 네. 아, 파울 플레이로 똑같이 네. 또 이번에 당국 때 아, 트라이는 득점이 됐고요. 득점이 됐고 지금 당국대학교 선수가 파울 플레이로 또 침범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위험했습니다. 예, 위험했습니다. 예. 또 경희대학교는 또 이 기회로 지금 또 네. 당국대학교 선수가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임창영이 마지막에 태클 들어갔던 것이 결국 신빈 판정이 나면서 오히려 찬스를 맞이하는 경희대학교인데 점수는 19-12. 7점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는 트라이와 컨버전 킥을 성공한다면 동점까지 가능한데요. 맞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역시나 대학부 양 팀의 경기는 아직도 치열합니다. 중앙에서 페이크 동작 이후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당국대학교가 활용했던 전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태클 들어왔습니다. 럭크 뒤쪽으로 공을 내어줬죠. 이 숫자 우위가 중요한 것이 바로 7인제 럭비인데요. 강한 돌파 뒤쪽으로. 아, 지금은 좋습니다. 패스가 아쉽네요. 넉분이 네, 되었군요. 당국대학교 입장에서 아주 큰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아하. 자, 여기서 휘슬이 울립니다. 아, 경희대학교 마지막 찬스가 무산이 되네요. 당국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찬스에서 경희대학교 실수를 통해서 결국에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아, 지금은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실점을 막기 위한 당국대학교의 수비 과정에서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출혈에서는 즉각 그 그라운드 네. 밖으로 나가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정거목 선수인데요. 아, 지금 눈가가 오른쪽 눈가가 찢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여기서 태클이 들어갔고 이제 공을 내어주고 나서 여기서 일단은 경희대학교의 미스플레이가 나왔었습니다. 일단 전공 선수는 밖에 나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빌어봅니다. 일단 휘슬이 울렸습니다만 여기서 스크럼은 계속됩니다. 자, 여기서 태클과 장면에서 지금 럭크 경희대학교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센터 쪽에서 경희대학교 다시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마지막 공격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경희대학교 아, 아쉽네요.
자 여기서 김규민의 트라이 성공. 자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미스플레이로 공격권을 가져왔던 경희대학교 침착하게 김기민이 아 여기서 수비진이 넘어지면서 트라이 성공. 그리고 컨버전 킥까지 동점을 만듭니다. 역시 라이벌들답게 예. 네, 경기 종료 부진을 올렸지만은 아직까지 경기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해야 될 당구대학교 선수가 좀 방심한 것 같습니다. 19대 19 마지막 경희대학교 미스플레이를 당국대학교가 가져가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만 경희대학교가 오히려 역으로 활용하면서 점수 19대 19. 자 무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또 연장전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점수 19대 19. 아 양 팀 경기 정말 치열하네요. 아 역시 라이벌전 다운 모습. 결국에는 휘슬이 종료 휘슬이 울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격이 있다는 것이 예. 결국에는 이 럭비의 매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번 경기가 그 최고의 매력을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최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자 조별 예선이기 때문에 이제 연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아 정말 치열한 승부였는데 당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두고 놓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무승부 당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된다면 1무 1패로 조별 예선을 마감하게 되겠고 경희대학교는 1무로 이제 다음에 한국전력과의 경기를 앞두게 되겠습니다. 아쉬운 상황 당국대학교는 아쉽고 경희대학교 입장에서 너무나 기쁜 경기 하지만 너무나 치열했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